안녕하세요. 쌀이울 농장입니다. 오늘은 통기성 화분 또는 마술 화분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에어프리닝 파트라고도 합니다. 화분 옆에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런데 화분 옆에도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뿌리가 그쪽으로 나왔을 때 자동으로 없어지는 그런 화분인데 아주 잘 나무나 식물이 아주 빠르게 잘 자란답니다. 뿌리가 왕성해가지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하나에 200원씩 산 거고요. 이것은 농장 옆에 굴러다니던 거, 이것도 굴러다니던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무 상자는 길거리에 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분으로 쓰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구멍을 먼저 뚫어 보겠습니다. 화분에 구멍을 내 보겠습니다. 보통은 인두가 있는데요. 송곳처럼 생긴 전기로 그런 걸로 이렇게 되면은 잘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로 해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이것도 한번 구멍을 내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뚫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겁니다. 나무 상자도 한번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두껍다. 이렇게 해서 통기성 화분을 만들어서
예. 커피 나무인데요. 이거를 예. 여기에다 옮겨 심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분에 구멍을 내서 직접 한번 나무나 식물을 심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